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신미림 초등학교 교사 안은정입니다. 요즘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202 개정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 202 개정교육과정은 새로워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겠는데 교사교육과정이라 무엇일까요? 교사가 만드는 교육과정?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영풍초등학교 수석교사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기름초등학교 교감 한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저도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딱 하고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선 시수표가 떠올라요. 2월에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시수를 맞추던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육과정이 좀 아픈 기억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많이 아프시죠.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교육과정 재구성도 떠오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6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문화 박람회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꿈실을 운영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교사로서 뿌듯했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꿈실을 운영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죠. 그럼 교감 선생님은 교육과정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교육과정을 짜느라 고생하시는 연구부장님 그리고 학년부장님들이 떠올라요. 늘 너무나 애쓰시거든요. 네, 선생님과 교감님이 하신 말씀들은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떠올리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선생님은 학생을 떠올리셨나요? 저요? 아, 교육과정은 학생 교육을 위한 문서,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즉 학생을 위해서 만드는 교육과정 재구성까지는 생각해봤는데 학생을 더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교원생님 어떠세요? 아, 학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 것 같아요. 교감 연수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 경험의 총체,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 역시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는 배움의 길이죠. 그리고 학생이 배움의 길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란 의미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 개정교육과정이나 교사교육과정 모두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둔다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생 교육과정이라고 해야지 왜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교사 교육과정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국가, 지역, 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 경험의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생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국가, 지역, 학교 교육과정을 품은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교육과정을 세울 때 국가, 지역 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서울미래교육 2030이 추구하는 비전과 교육 방향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교사 교육과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서울미래교육 2030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OECD 교육 2030 학습 나침반입니다.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림의 주인공은 나침반을 들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이 2030년 웰빙의 삶을 사는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찾는 도구로서 학습 나침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나침반에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의 종류와 실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나침반을 볼 수 있어야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학습 나침반에 제시된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결국 학생의 몫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습, 즉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의 행위 주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침반을 든 학생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든 길은 학생의 성장과 삶의 의미 있는 과정이고 학생이 가는 길에는 많은 조력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볼까요? 지난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과정 주체성을 강조하고 교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미래교육 2030은 행복한 학습자를 비전으로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학습자는 삶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탐구하며 배운 것을 전이시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학습자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학습자는 학생만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학습자는 학습 열정을 지속하며 평생 학습 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과 서울미래교육 2030은 모두 학생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은 배움에서 학생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사만이 학생의 삶과 맞닿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함께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합니다.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하는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 김미영 수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수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영풍초등학교 수석교사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사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두는 교육과정이라면 학생 교육과정이라고 해야지 왜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학교 교육과정과의 공동체성과 교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로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배움에 닿아 있어야 하고
학생 개개인의 배움에 적합한 방식은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교사 교육과정은 학교의 비전과 절약이 교실에서 학생과 맞닿아 실현되는 실천적인 교육과정이며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학생은 스스로 성찰과 비판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창의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닌 학습의 결과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삶과 연계된 협력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학생들은 가르치는 것만 배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배웁니다. 매일 눈앞에서 서 있는 선생님의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철학은 학생들의 배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사도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움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사를 보면서 학생들의 배움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겠죠. 학생은 교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행복한 학습자로서 선생님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자체로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 계속 자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단순히 주어진 교육 내용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과 자기 반성적 경험을 통해 지식과 의미를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사는 협력과 공유를 통해 교육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꿈잼 네트워크, 교원학습 공동체,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교과 교육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을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율적인 나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공동체와 나누는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교육과정을 만나며 교사로서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교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성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찰은 의도적으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되기도 하지만 교육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시사점을 반영하고 발전 계획도 다시 세우면서 그 영역을 더 확장하고 경계를 넓히게 되는 것이죠. 교사 교육 과정은 정해진 양식이나 매뉴얼이 있는 새로운 교육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교사 스스로 교육 과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살아왔던 교사로서의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머물러서 나를 알아차린 다음 행복한 나, 교사로서의 삶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다음으로는 교사 교육과정 세우기에 대해 안은정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신민림초등학교 교사 안은정입니다. 교사 교육과정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교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세우는 방법에는 정답이 있거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교육과정 찾기, 엮어내기, 풀어내기, 성찰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교사 교육과정을 찾기 위해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철학을 세웁니다. 교육 철학이 실현된 모습을 그려보면서 중점 활동까지 생각합니다. 내 삶의 가치 찾기. 이를 위해서는 내가 행복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나만의 의미 있는 교육 경험 등을 꺼내며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교육 철학을 찾고 교육 철학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학생 성장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내가 해왔던 교육활동 중에서 나의 교육철학과 맞는 것이나 교육철학의 바탕을 둔 새로운 것으로 중점활동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교사 교육과정을 엮어내는 단계입니다. 내가 만날 학생, 학부모,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 등에 대해 진단하고 국가와 지역 교육과정을 품고 학교 학년 교육과 함께 가는 교사 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교사 교육과정 설계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비전과 목표를 글로 표현해 봅니다. 글로 쓰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현실로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 다음으로 중점 활동과 교육 목표를 연결시킵니다. 이때 진단하기 활동에서 분석했었던 내용과 국가, 지역, 학교,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중점 교육 활동의 주제와 운영 시기, 세부 내용을 연간 계획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기만 해도 벌써 올 한 해 교사 교육과정 운영이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이지요. 어디까지나 사실 이 부분은 교사가 세운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운영할지를 곰곰이 고민하고 여백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 주도 교육과정의 범주는 아주 넓습니다. 얼마만큼의 부분을 학생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런 방법 또한 선생님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교사 교육과정을 풀어내기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세우는 민주적 교실 문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의 철학에 따라 다르게 풀어가는 교육과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민주적 교실 문화를 세워야 하는데요. 민주적 교실 문화 세우기는 학년 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프로젝트 주제부터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법, 또 프로젝트 주제는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들이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 등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학생 주도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인 마지막 성찰하기입니다.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 교육 과정이 교사 교육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 마지막 성찰하기입니다.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 교육 과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 성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지난 11월에 교사 교육과정 찾기, 엮어내기, 풀어내기, 성찰하기 과정을 교사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번 교사 교육과정 연수를 통해서 교사로서 가져야 할 교육적 철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를 하면서 자신만의 교육적 철학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5년차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제가 교사를 계속하면서 이런 방향을 좀 발전하고 이런 방향은 좀 제가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힘들고 지친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위안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향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 또한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교사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받았던 감동이 다시 밀려오네요. 저도 워크숍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그동안의 교육활동에 대해 솔직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교사 교육과정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나의 교사 교육과정을 성장시켜 가는데 좋은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 교육과정 워크숍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워크숍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뚜렷하게 내 철학이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육과정의 중심에 학생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핵심을 딱 짚으셨어요. 결국 교사 교육과정은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두는 교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저도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감 선생님, 정말 멋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배움을 즐기고 스스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이란 말은 교육과정 주체로서의 교사,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담고 있다고 하겠죠. 우와, 제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이었군요. 얼른 제 교육 철학을 정리하며 교사 교육과정을 학생과 함께 세우고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뽕뽕뽕뽕 쏟아나는데요. 혹시 혼자 시작하기 힘들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보세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선생님을 기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든든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행복하게 학생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설렙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교사 교육과정을 함께 열어보면 어떨까요? 100만 명의 교사가 그리는 100만 개의 교육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교육과정을 만나고 나만의 교육과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교사 교육과정과 함께 더 많이 행복하세요.